지하철 그 4호선 그 신용산역에 그 아모레 퍼시픽 본사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. 근데 그 지하에 가면은 그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거기서 4월 말까지 조선 병풍의 나라 2라는 아주 매머드급의 조선시대 회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작품은 그 삼성 미술관 니움 소장인 금계도입니다. 근데 이 작품에는 그 흥미로운 스토리가 전합니다. 그 조선 후기 그 문인인 그 이유원이 지은 그 임하일기를 보면은 정조가 김홍도에게 일본 병풍 금계도를 모사하게 하여 그 화성행궁에 봉안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유원은 그걸 말미에서 이 그림의 뜻이 악부 황계곡에서 얻은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악부에 실린 그 황계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병풍에 그린 황계 두 나래를 동동 치며 사오경 일점에 날새라고 고기어 울거든 오라시냐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병풍에 그린 그 황계 누런 닭이 날개를 그 활개치며 새벽에 날이 새라고 꼬끼오 하고 이렇게 울거든 그때 이미 오시려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 그러니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어떤 기다림을 간절하게 이제 그 표현한 가사입니다. 근데 이 그림을 이제 화성행궁에 이제 봉안하게 한 까닭은 아버지 그 사도세자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사도세자는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자입니다. 경기도 그 화성시에는 황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지명의 그 유래를 보니까 정조가 그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라는 길에 황계가 울었다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정조가 아마 그때 그 황계의 소리를 아버지인 그 사도세자의 그 울음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이 마을에서는 그 정조의 그 효사상을 기념해서 정조대왕 성황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.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금계도 병풍은 그 이유원의 그 글에 전하는 그 김홍도가 그린 병풍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병풍이 김홍도의 그림인지 아닌지를 고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은 기록에 의하면 일본 그림을 그대로 모사했다고 했는데 모사라는 거는 탈끝 하나 틀림없이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김홍도의 그 화풍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 채색을 보면은 그 일본 그림에 비해서 저는 따뜻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그 김홍도 시대의 색채 감각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정조가 그 사도세자에 대한 그림을 조선 그림이 아닌 그 일본 병풍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매우 그 이례적인 일입니다. 아마 그 조선 그림으로 마땅한 그 황계도의 전례가 없어서 당시 궁중에 소장된 그 일본 병풍을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. 그래도 그 천하의 김홍도인데 차분히 이제 그에게 맡기면 될 일인데 그 사도세자에 대한 어떤 정조의 그 사무침이 매우 컸고 상황도 급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김홍도가 일본 병풍인 금계도를 그린 그런 사연입니다.